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골프함에 있어서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힘을 빼는 방법. 보통 골프 하는데 힘 빼는 데 3년, 힘 넣는 데 3년, 한 6년은 쳐야 이제 골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억자 정도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. 그만큼 골프가 모든 스포츠 중에 좀 어려운 운동입니다. 클럽도 여러 개 있고, 각 클럽별로 스윙도 약간씩 다르고, 멘탈도 있어야 되고,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골프에서 빨리 힘 빼는 방법. 저한테 배우는 회원들이나 제자들은 한 3개월 하면 힘 뺍니다.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힘 넣는 연습을 합니다. 그러면 보통 6년에서 6개월을 빼버리면 한 5년 6개월을 세이브하겠죠. 그래서 빨리 가르쳐주고 빨리 습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속성 골프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각설하고, 자, 힘을 빼는 데 있어서는 특히 어깨죠. 우리 악근육을 쓰기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골프는 잘 아시다시피 어깨 뒤쪽 척추를 중심으로 좌측 할배근, 우측 할배근, 엉덩이, 둔부를 잘 써야 됩니다. 허벅지.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근육이겠죠. 이 큰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장근육을 쓰시면 됩니다. 장근육은 최소한의 장근육을 쓰셔야 됩니다. 그립 잡는 역할, 겨드랑이 붙이는 역할,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고 힘을 어떻게 좀 빨리 빼느냐. 보통 어깨가 팔 빠지듯이 탈골 되듯이 들어가라 합니다. 자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하느냐. 자, 채를 들어서 한 손으로 들어서 채를 툭툭 놓습니다. 그러면 채 끝에 무게를, 핸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나와 쳐보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 또 오른손으로 또 나고, 왼손 놓고, 오른손 놓고, 나고, 오른손에도 바이브레이션, 진동이 바이브레이션까지 와야 돼요.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여기까지 끝입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뒤에서 채를 놓습니다. 이렇게. 뒤에서 채를, 그러면 진동이 어깨, 뒤쪽 어깨까지 옵니다. 그럼 힘이 어느 정도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 꽉 쳐보는 겁니다. 이러면 확실히 좀 부드럽게 체가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우리 채찍으로 우리 몸을 채찍으로 비유하자면 여기가 채찍 손잡이입니다. 채찍 손잡이. 채찍 손잡이를 들어서 툭 넣으면 헤드가 제일 나중에 툭 넣겠죠. 채찍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한 손 한 손 하셨으면 양손으로 채를 들고 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. 아파트 옥상에서 채를 떨어뜨리듯이 툭툭 떨어뜨려보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쳐보는 겁니다. 그리고. 자, 이렇게 그래도 무게를 느낄 수 있으셔야 이 스피드도, 그래도 스피드도 빠르고 우리가 몸과 체가 일체감을 이루어서 좀 샷하는데 조금 좀 부드럽고 또 어떤 때는 강약 조절이겠죠. 보통 힘 빼고 가면 백스윙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. 백스윙 할 때. 백스윙 힘 빼고 쭉 이렇게. 그러고 힘 넣고. 자, 그러면은 탑에서 쟁발해서 들어가면서 힘 넣고. 탑 힘 빼고 들어가면서 꺾고. 이거를 이야기합니다. 강약 조절. 백스윙 할 때는 힘 빼고, 다운스윙 할 때 힘 넣고. 이 강약 조절을 잘 하셔서 스윙 리듬을 잡으셔야 됩니다. 저희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